요호!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로브로스 탐험을 하고 있는 교생맨TV입니다. 오늘은 로브로스 킹피스에 굉장히 꿀팁인 제보가 들어와서 리뷰해보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떻게 재밌는 제보들이 들어왔을지 같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두 가지 제보, 새벽에 전설 상자가 잘 뜬다는 제보랑 뭐 신규 동광열매가 나타났다는 제보를 해주셨더라고요. 뭔 소리야? 뭐야? 밤 새벽 시간인데 공섭에 유저분들이 꽤 많이 있네? 정확히는 밤 12시가 조금 지난 것 같은데 새벽에는 전설을 볼 수가 있을지? 지난 전설 상자 몇 개도 새벽에 얻긴 했었거든요? 아니 뭐야? 이거 배 많이 타면 앞으로 안 가진다고요? 요즘에 빙빙을 많이 먹어주시긴 했구나? 업데이트 때문인가? 오, 오늘은 그래도 유저분들이 많아서 빠르게 잡을 수 있을 것 같네요. 가보자! 아니, 잡으러 왔더니 반대편으로 간 거냐고! 저는 비피검 업데이트를 아직까지 기대하고 있는데 어떻게 나오려나? 그래도 일단 비피 데미지랑 스킬이 나쁘진 않은 것 같죠? 우리 할머니. 오호, 역시 세세열매 지우 스킬이 아주 유용하게 쓰이는구만! 자꾸 반말하지 마세요. 그래도 확실히 비피시 좀 컨트롤이 어렵긴 하다. 으아! 자, 이렇게 하면이 너 새벽 계약류 클리어. 29캔디. 요즘 기대가 굉장히 되고 있는데 과연 어떤 상자가 또 있을까요? 뭐야? 엄청 커다란 상자였던 것 같은데? 전설인가? 오호호. 굉장히 오랜만에 전설 상자가 떠준 모습이네요. 반갑다. 제발 아이템 하나만 주세요. 전설이다. 하지만 아이템은 나오지 않고 12잼 획득. 그런데 여러분들 이벤트에 쓸 수 있는 전설 열매를 얻게 되었네요. 이득. 아니, 고수님들이 전설을 저희에게 기부한다고 하시는군요. 이거 진짜 주시는 건가? 이벤트를 꼭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과타쿨이다. 혹시 이것도 이벤트로 필요할 수 있으니까 세세 열매도 제가 미리 먹어두도록 할게요. 언제 하지? 아니, 요번에 얻으신 거 다 받아버리는 것 같은데 엄청 많다. 고무고무랑 중력열매까지 감사합니다. 제가 열매랑 아이템들 모아둘 테니까 이벤트 같이 한번 하도록 하죠. 자세한 이벤트 내용은 댓글로 추천해주시길 바랍니다. 아니, 킹피스에 동강열매 능력이 있었다니 바로 가봐야겠구만. 일단 제가 알고 있는 히든열매로는 양초열매가 있었는데요. 아마도 사막섬에 있었던 것 같은데 업데이트가 됐으려나? 자, 그럼 이제 시작. 여깄다! 캔데메 그대로 사막섬에 있는 모습이었고요. 지금 보시면 양초열매 능력을 사용하고 있는 모습. 오, 오늘 제보해주신 동강열매 능력은 50랩 섬에 있다고? 그러면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댓글 콘텐츠 좀 재밌는 것 같다. 자꾸 반말하지 마세요. 업데이트된 동강 능력은 요 학교 섬에 있다고 하는데, 사실 고수님들은 여기로 다시 오는 경우가 별로 없죠. 확실히 섬이 다 바뀌긴 했구나. 좀 고퀄이 된 것 같은데. 일단 여기에 있는 칼된 녀석들은 아닐 것 같고. 오호, 왠지 이 녀석이 동강열매처럼 생겼구만. 이게 보스인가? 오, 쓴다. 좀 더 리메이크 된 건가? 원래 있긴 했던 것 같은데. 우리 할머니도 그거보다. 이러면 신규열매로 동강과 양초가 나올 확률도 생길 수가 있겠네요. 이 두 가지 능력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요호! 오늘은 로브로스 특별판 킹피스 전설상자 꿀팁과 신규 열매 후보들을 리뷰해보았는데요. 조만간 크리스마스 소식이 뜰 예정이라고 하니까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벤트 참여나 궁금하신 컨텐츠는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그럼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뿅.